요즘 구독자분들 얼마나 많이 눌러주고 좋은데요. 요즘 유튜버분들이 그래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저도 다 1회차를 해요. 저는 공익하기 전에 무조건 1회차를 합니다. 1회차 안하고 방송하는 거는 재미가 없겠죠. 이번 아울라2도 1회차 때는 그냥 깨고 2회차, 3회차 때는 능력을 만들고 이 거미 친구잖아요. 내가 피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이로. 여기서 또 이 배에서 자기 애기들을 꺼내는. 얘네들 아주 더러워요. 템을 주기 때문에 죽일만 합니다. 흔들지 마. 그리고 얘가 이제 팔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떼어내주기만 하면 되고요. 사요나라! FLS님 어서오세요. 난이도가 그냥 평균일 겁니다. 보통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악몽 빼고는 다 해봤어요. 여기가 좀 중요하지. 여기는 이제 총알을 굉장히 낭비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꿀팁이 조금 있습니다. 꿀팁이 뭐냐면 사방에서 애들이 나와요. 여기서 사방에서 애들이 나오는데 템 고맙자요. 배달이요. 택배 왔어요. 템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누구만 죽이면 되냐, 이렇게 화염병 다이너마이트 들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불 붙여주면 천천히 쏘세요. 알아서 터져서 지들끼리 죽어요. 오연성님 어서와요. 이런 식으로. 네, 기다렸다가.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총 들고 있는 애들. 얘네들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죽이지 마세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 불 들고 있는 애들만. 얘네 놔둬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날 안 쏴. 무섭지가 않은 애들이에요. 근데 얘를 죽이면요 더 나와요. 계속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요 애들을 죽이는 파트가 아니라요 시간을 버티는 파트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애들은 죽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총알을 아낄 수 있습니다. 나와요. 이 친구도 안 쏘죠? 이 친구들만 이렇게 보여주면 저 친구 날 쏘네요. 잠시만요. 피 왜 이래. 하얀팩 못 썼네. 이제 됐어. 여기부터 여기 있으면 됩니다. 평화롭게. 평화롭게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완벽해요. 이러면 공포게임입니다. 유후. 놈들이 너무 많아요. 괜찮아.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동료들한테 맡기고, 저는 이제 안전한 곳에 세이프 존이라고 합니다. 파랭 예술. 하! 안녕 친구? 너도 버스 타러 왔니? 갔구나? 갔네. 팔로우 어떻게 하냐고. 팔로우는 TH TV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네요.
이 애가 인생 한방! 이러면서 이제 다이너마이트 저쪽 굴러가는데 폭발 이제 하면서 길이 뚫리죠. 아, 좀 일찍 들었습니다. That was a close one. 서유진님 어서와요. 반가워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길이 뚫리면 또 앞에서 진행하면 되고요. 우리 또 우리 거미 친구 스파이더 친구가 좀 쫓아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랑 트위치 중에 수수료 덜 나가는 건 뭐예요? 트위치가 덜 나갑니다. Keep us to the left up here. 몇 시간 됐나요? 게임이요? 게임 한지 2시간 반 정도 됐을 거예요. 거미 친구 왔는데 머리만 해주셨어요.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대신 총알을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상냥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친구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머리 대신 총알을 심어준다는 발상은 보통 안 하지. 그만 흔들어. 디스크 팡팡 타는 것 같아. 아, 저 뱃살 막 흔드는 거 봐봐요,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보스는 끝이에요, 이러면. 이러면 보스는, 우리 저 멍청한 놈은 돌진밖에 모르기 때문에. 안녕! 즐거웠어, 친구. 보스가 되게 별로죠. 권총만 이렇게 쏘면 끝이기 때문에. 공포게임 하면 안 무섭냐고요? 아, 많이 하잖아, 나 같은 경우는. 게임 이름은 더 이브리딩. 멍청한 자식. 제가라! 이제 이렇게 보스는 죽게 되는데 여기서 조셉이 다쳐요. 좀 넘길게요. 조셉이 총에 맞아가지고 조셉의 그 의료품을 총 맞죠? 제가 의료품을 그래서 구하러 가야 돼요. 저기 옆에 구급차가 있기 때문에 약품을 내가 가지고 와야 돼. 마가리타랑 거미 중에 누가 더 극혐이요? 마가리타 더 극혐이죠. 일단은 죽어야 한다 그 게임. 진짜 아직도 화가 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를 구하기 좀 쉽게 깨는 방법은요? 좋아요. 아, 뭐 하는 거야? 4번 놔두고 총 또 어디 갔어요? 이걸 놔두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딱히 어려울 수 한 마리가 더 있었구나. 좋아요, 완벽했습니다. 아까 일은 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는 중요하지 않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현재가 중요한 거죠. 저 친구 나오는데 저 친구가 총을 잘 쏴요. 참 기분 나쁘게 맞는다 나 방금. 넘어뜨려 놓고 저는 일로 튀면 됩니다. 야야야, 뭐하는 뭐하 왜 안 넘어가? 빨리 넘어가. 멍청한 놈. 원래 저기 기간단총을 뺏어가지고 기간단총을 애들에 쓸어버리고 차를 터뜨린 다음에 원래 오는 게 정석이지만 이 방법으로 넘어서 갈 수가 있다는 점. 이렇게 하면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 아주 꿀팁이죠.
좀 밀당 좀 밀당 좀 해봤어. 여기서는 이제 저의 무면허 운전 솜씨가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또 면허를 따려고 하고 있어요. 보입니까 여러분들? 저의 엄청난 운전 솜씨 대단해. 좋아! 여기서 루빈 나오죠? 하늘 날 수 있어요. I can fly! 야, 나 하늘 날고 있어! 이러면서 건물에 꽂힙니다, 그대로. 분위기 엄청 잡히. 최소 중2병.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챕터 13입니다. 벌써 챕터 13이네요. 다음 사건. 아, 근데 나 왜 이리 피곤하냐. 아, 미치겠네. 킷맨. 방송은 항상 랜덤이에요, 저는. 몇 시까지 한 애가 없기 때문에. Is that acid? 일단 여기서는요, 이거 있잖아요. 이것들을 만져야 되는데. 아, 잘 됐습니까? 한준이 알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지금 막 세상이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Subway sticking out of the ground? Yeah. But look how it's positioned. If we can get over there, we might be able to use it to get across. 저기 보이는 지하철 보이죠? 저기가 챕터 14고요.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병원처럼은 안 생겼지만 빛나는 저기 보이죠? 저기 챕터 15, 14입니다. 요게 13이고요. 이렇게 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서 저기까지 가면은 마지막 가는 겁니다, 저. 우리가 원래 처음에 있었던 정신병원까지 이 게임의 목적이에요. 가자. 남자 아이네. 나였으면 점프해서 내려갔다. 좋아. 그렇게. 여기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저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괜한 짓 하지 말게나. 그래서 얘랑 이제 떨어지게 되죠. 나 신사동에서 이사 왔습니다. 아, 나 진짜 근데 여러분들 나무 위키에 써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조금 두려워요. 어떤 식으로 썼을까? 저기서 이제 저 금고랑 싸우게 돼요. 챕터 13은. 챕터 13은 저 금고 친구랑 싸우게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챕터 13에서는요 쟤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무시하시면 돼요. 일단은 매그넘 들어주시고 권총 좋습니다. 그다음에 야야 잠시만 화살 안 된다. 화살 좋았어요. 저 멍청한 놈이 화살 들고 가까이 오는 거 맞습니까? 이래서 안 돼, 너희들은. 할 때 애들이 멍청해요. 좋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데
여기서 이게 두 개 있어야 돼. 하나로 부족합니다. 이렇게 옆에 지뢰, 아 금고가 있어요. 금고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로 뛰면은 완벽합니다. 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할 방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러는 거죠. 저 친구가 보통 강의하지. 안녕 까마귀. 10월 5일 95년생 혈액형 A형. 좋았어. 이쪽 점프하고 점프하고 밑에서 총알. 좋습니다. 나. 근데 여기 한번 봐야 돼요. 이걸 봐야지만 스토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좀 귀찮죠. 근데 여기는 좀 짜증나는 게 스킵이 안 돼. Bait gets his victim all worked up. His unholy traps. 혐오스러운 함정이었어. 어떻게 되지 않았는데도 함정이 걸려주더군. 나도 함정이 걸렸어요. 뭐 교장 선생님의 연설 같은 그. Lady, level with me. Am I going crazy? 말하죠. 내가 미쳐가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 정도쯤 오면 여러분들도 유추할 수 있어요. 이게 현실 세계가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하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게임, 이브리진이라는 게임이 지금 우리가 현실 세계 게임을 깨고 있는 게 맞는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제 이 게임은 정확히 말하면 현실 세계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 세계가 아니고 여기 이제 엉덩이에 이쁜 폭탄 두 개 들고 있는 이상의 꽃은 터뜨려 줍시다. 이게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뒤에. 좋아요. 우리 노인가님 어서오세요. 타임어택은 계속 안 틀고 있어요. 가 아니라 이 바보가 아니라면 이 정도쯤 오면 이게 현실 세계가 아니라는 건 알아요. 거의 후반인데 뭐. 여기선 진공 청소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사람인데 불구하고 청소기와 맞짱을 떠야 합니다. 안녕 조셉? 조셉이셨겠죠? 그러기 때문에 저거를 나무의 기회는 이거 끈 다음에 깨드릴게.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예리 빨리 껐어요. 빨리 켰어요.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 준비할 거는 이거 전기 하나만 준비해 주시고 여기 공략 모아 가뿐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 가주셔가지고 이쪽에서 이거 빠르게 제거해 주시고 직진 죽이세요. 여기서 이거 위에서 내려와요. 이 앞에서 또 이 치돌이를 박은 이유가 제가 이거를 진공청소기들 방해하러 오기 때문에 빨리 하고 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진공청소기를 아주 가뿐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조셉이 상사 버리고 혼자 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얘는 이제 난이도마다 죽여주는 숫자가 다른데요. 지금 제가 하는 난이도에서 딱 두 번 죽여주면 됩니다. 한 번 죽여주고 그냥 빨리 죽이는 게 나아요. 어차피 두 번 안 죽으면 끝까지 계속 살아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죽여주면은 딱 문이 열리죠?
그래서 이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게 아니라 애들이 죽이는 횟수에 따라서 이 엘리베이터가 오고 안 오고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빨리 죽여주면 그만큼 빨리 오는 거지. 저 친구는 계속 살아나는 대신 피통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리볼버를 사서 그렇지 리볼버를 두 방 버티면 일반 몹 중에서는 제일 많이 버티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어마무시한 거예요. 대단한 거야 진짜. 피통이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못난 야 진짜 아무것도 없냐. 우리의 못난 조셉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우도 오랜만에 또 게임하고 싶다. 소우 게임 재밌는데 소우도 한번 여러분들 깨봐요. 아쿠모 나이도는 공격 안 하냐고요? 아 그러게 내가 아쿠모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이브리딩 아쿠모에 그만큼 시간을 써서 도움이 될까라는 이제 시간을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삼각관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정확히 말하면 사각관계예요. 거의 우리 대한민국의 아침 드라마를 뛰어넘는 엄청난 복잡한 연애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protect me? Yes. That's my job. Good, good, good. When I get home, they'll be surprised. (웃음) 이런 관계지. 지금 이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이 레슬리를 좋아해서 쫓아다니고 키드먼은 그 레슬리를 없애는 거죠. 왜냐면 세바스찬을 좋아하기 때문에. 멈춰. 레슬린 내 거야. 죽일 수 없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삼각관계에서 한 명이 더 추가됩니다. 바로 우리의 조셉이죠. So tell me, what is he after? He's after Leslie. 그래서 이렇게 사각관계가 이루어지는데. Don't patronize me. I have orders. I can't let him have this boy. Leslie is the only one he can. 이렇게 가로채려다가 우리 조셉 친구가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조셉은 이렇게 못 봐요.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조셉이 여기서 죽어요. 저렇게 허무하게. 야 너무 허무하지 않냐? 근데 챕터 13까지 온 친구. 아니, 이 게임에서 조셉을 꼭 저렇게 죽여야 되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조셉을 꼭 저렇게 죽여야 되나 진짜. 와 제작사한테 좀 제작사가 조셉을 싫어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 아 제작사가 어렸을 때 자기 괴롭혔던 친구를 모델로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조셉은 이제 볼 수 없게 되고요. 챕터 14는 문어 챕터고요. 챕터 15는 이제 마지막 막보 챕터입니다. 막보 챕터. 챕터 24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스나이퍼를 되게 많이 써요. 이 챕터에서 이런 식으로 템을 놔두는데 거기가 이제 문어가 나오는 챕터이기 때문에 가뿐하게 요리해 주시면 됩니다. 템들 안 먹고 갈게요. 대충 막 가는 길에 있는 템만 대충 먹고. 시로비님 어서오세요. 야 근데 나 어떡하냐. 아 이거 오늘 이 머리 한바 아이고 좋고요. 넘어지세요.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눈높이 교육 한번 해주시고. 걔는 이제 매달려 있으니까 친구 기다려. 너도 눈높이가 너무 높다 임마. 자식 기분 나쁘게. 신기원이 어서오세요. 게임 끝나면 방종이냐고요? 아 모르겠어요. 오늘 일단 피곤해서 내가 좀 재밌는 게임 안 하면 잠들 것 같거든. 이거 끝나고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죽었죠. 나 저거 안 써 내가 저래서. 원래 사실 저거 쟤 안 쓰는데. 이거 업로드 되냐고요? 원래 업로드는 자동 업로드가 돼요. 제가 또 따로 올리긴 하는데 아마 되지 않을까. 어, 야, 너 좀 아프게 쏜다. 이 서든 했어? 안 했으면 까불지 마, 이 자식아. 너랑 나랑 불킹 수준이 달라. 아니, 지금? 내가 이거 할 때 동안만 기다려줄래? 좋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불킹을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놈들한테 지지 않죠. 이 밑으로 여기가 아마 이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아 친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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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로 하자고. 대화로 말로 하자. 바로 총의 대화. 총이 없어? 이게 잘못했네. 이게 총만 있었더라면 우리 대화는 완벽했지. 여기 아마 여신상이 하나 있을 겁니다. 아, 가자. 이제 이 문어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시하는 곳이 많은 구간이에요. 여기는 무시할수록 쉬워져. 무시 안 하면 어려워요. 챕터가 이 부분. 일단 이 밑에 함정. 이거 하면 애들이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지켜봐 친구. 이렇게 무시하면 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정말 못 무시할 게 없을 정도로 무시할 수 있어요. 아 이거 태워야 됐는데. 아야. 야 기꺼이 일어났으니 다시 눕혀주마. 마무리까지 내려주시고요. 일단 이 게임은 약간 테일즈 런너처럼 해야 돼. 여기서 지금 못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딜 가면 되냐? 여기 밑에서 나와요. 사실 쏠 필요 없는. 그래도 열심히 기어 나왔는데 상대 해줘야지. 아니 불쌍하다니.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앞에서 문어 가 처리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이브리딩이라는 게임이 느린 부분에선 여기 함정이 있어요. 이거 걸리면 되게 골치 아파집니다. 이렇게 장전하고 가는 것들이. 여기는 이제 그냥 가는 게 더 빠르고. 여기서는 이거 빼주시고 이 퓨즈를 이제 나중에 이용해서 다 모아야지만, 드래곤볼 마냥 모아야 되거든요. 저걸 모아야지만 보스가 나옵니다. 이 물 빼주시고요. 워킹데드 3, 챕터 3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챕터 2까지는 했어요. 좋아요. 액체 먹고. 저 문어 보이죠? 저 문어가 앞으로 우리 적이에요. 여러분들 채팅이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